자, 하나씩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mixess 파일들에서 dependency, 그죠? 지난 우리 피닉스 시간에 추가했던 요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interface web입니다. island interface web의 채널 부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조금 이따 우리 불러서 볼 거예요. 그리고 엔드포인트의 제일 위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소켓. 요게 요것과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피닉스에서 소켓을 초기화하는 과정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통해서 소켓 매크로예요. 요 매크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또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소켓에서는 아일랜드 인터페이스 웹의 유저 소켓, 그죠? 이 모듈을 이용을 해서 소켓 오브젝트를 만든다. 소켓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트럭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저 소켓은 얘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공부를 했던 플러컨하고 비슷한 겁니다. 플러컨 기억나시죠? 요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소켓입니다. 그래서 소켓이 스테이트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그죠? 아, 이전 에피소드 우리 공부했던 내용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거 좀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저 소켓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엔드포인트 얘는 언제 호출되나요? 얘는 라우트에서 항상 먼저 제일 먼저 호출되는 것이 엔드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여길 가든 뭐 저길 가든 항상 먼저 엔드포인트에 있는 내용들이 쭉 호출되어서 실행이 되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소켓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소켓은 유저 소켓. 요게 좀 전에 봤던 아일랜드 인터페이스 웹의 유저 소켓이죠. 그죠? 보시면은 피닉스 소켓을 behavior을 implement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켓 여기 behavior. 그러니까 엘릭스 피닉스도 모든 엘릭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요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활동하는 뭔가 서버가 있어요. 그 서버가 지금 피닉스 소켓이라는 서버이고, 그리고 얘가 콜백 펑션들을 호출하죠. 여기 있는 펑션들이 피닉스 소켓이 호출해서 사용할 콜백 펑션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채널 있고, 다음에 커넥트가 있고, ID 이렇게 디폴트로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채널에 우리가 게임을 넣어두었습니다. 게임 채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널 얘는 어디서 동작하느냐니까 아일랜드 인터페이스 웹의 게임 채널이라고 하는 모듈로서 동작을 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먼저 인터페이스 그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에서 소켓을 호출을 하고, 그죠? 소켓은 다시 채널을 호출을 하고, 그죠? 그 채널의 명칭은 게임. 뒤에 별표가 있는 것은 게임이 앞에 있는 다른 모든 것. 게임 플러스 뒤에 있는 무엇. 이것을 토픽이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것을 서브 토픽이라고 표현합니다. 토픽과 서브 토픽. 토픽, 서브 토픽. 얘긴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토픽이 채널입니다. 이게 하나의 채널이에요. 그리고 서브 토픽은 이 채널의 토픽이라고 하는 채널에 접속한 클라이언트들의 각각의 명칭입니다. 그죠? 100만 명이 하나의 채널에 접속했다 그러면은 게임은 토픽은 게임이에요. 하나의 게임이죠. 그런데 서브 토픽은 100만 명 유저 각각의 명칭이 되겠죠. 그래서 채널이 개별 사용자들, 개별 접속사들을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게임 채널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게임 채널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템프라고 하는 폴더, 이거는 제가 만들어 둔 거예요. 여기에 게임 채널 1, 2, 3, 프레젠스, 템프 1, 2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두었는데, 요것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수업에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채널 이름을 .ex로 바꿔줄게요. 게임 채널 EX 바꿨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볼까요? 보니까 아일랜드 인터페이스 웹 게임 채널 되어 있죠. 그죠? 게임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전에 유저 소켓에서 지정한 모듈이 되죠. 그죠? 이 게임 채널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그러니까 접속자들 각각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아일랜드 인터페이스 웹의 채널을 호출하고 있어요. 매크로이죠? 아일랜드 인터페이스 웹을 가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채널 이 부분이죠.
여기를 호출하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피닉스 채널, 아일랜드 인터페이스웨어, 겟 텍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피닉스 채널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저 피닉스 채널, 여기서 만들어진 이 코드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정확히 게임 채널의 이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도 역시 비헤이비얼입니다. 어떤 비헤이비얼이에요? 이번에는 채널 비헤이비얼을 호출하죠. 그럼 채널 비헤이비얼 역시도 얘도 일종의 젠 서버와 비슷한 겁니다. 일종의 젠 서버입니다. 비슷하다, 젠 서버. 요 비슷하다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 펑션이 있고, 그리고 밑에는 콜백 펑션들이 있죠. 그죠? 젠 서버의 경우에는 콜백이 핸들 캐스트, 핸들 콜이었잖아요. 그런데 요 채널 비헤이비얼의 경우에는 콜백 펑션이 핸들 인, 핸들 아웃이에요. 지금은 핸들 인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인터페이스 펑션, 조인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펑션이 있죠. 그죠? 얘는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됐습니다. 이런 구조이죠. 그죠? 그래서 조인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호출해서 사용하게 될 그런 펑션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요렇게 게임 있고 플레이어 이두개 문자열 두개 합치는 겁니다. 게임하고 슈퍼맨이면 게임 슈퍼맨 되겠죠. 사용자가 슈퍼맨이면 혹은 게임 배트맨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스크린 네임으로서 표시할 뭐 이게 슈퍼맨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소켓이 있습니다. 이 소켓이 좀 전에 제가 뭐와 비슷하다고 했었나요? 소켓. 얘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플러커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플러커는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얘는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거였죠. 그죠? 소켓이 그 역할을 합니다. 여기 있으면. 이해되시죠? 그리고 핸들 인 펑션이 있습니다. 핸들 인 펑션은 이제 호출되는 거예요. 어떨 때 호출? 패턴 매칭입니다. 헬로우라고 하는 말이 앞에 올 경우. 그리고 페이로드 소켓. 역시 소켓이 적용되고 있죠. 소켓은 스테이트 관리. 그죠? 그리고 패턴 매칭을 해서 페이로드 뭔가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겠죠. 전달되면은 푸시 해서 소켓 said hello 페이로드. 이 푸시가 하는 역할은 그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send 데이터. 이 데이터는 소켓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페이로드죠. 그죠? 데이터 to 클라이언트. to a specific 특정한 클라이언트입니다. 특정한 클라이언트. 슈퍼맨이면 슈퍼맨, 배트맨이면 배트맨에게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트맨이나 뭐 슈퍼맨이나 어떻게 누구든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슈퍼맨과 배트맨이 만들어지는 것은 웹 브라우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될 내용을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이렇게 C 컴파일, 우리 지금 고친 내용, 게임 채널, 그죠? 채널즈 게임 채널 EX 요겁니다. 새로 추가한 거잖아요. 새로 추가했으니까 얘를 컴파일 해야 되겠죠? 컴파일하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IX 환경임과 동시에 피닉스 서버를 돌리고 있어요. 두 가지 역할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명령어 주어져 있죠. IX에서 다시 얘를 컴파일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돌릴 내용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요만큼을 복사를 해서 어디까지냐니까 여기네. Say hello까지. 그죠? Say hello까지 복사를 해서 요거는 이제 접어놔도 되겠네요. 접어놓고 브라우저 콘솔에 들어가서 입력하는 거죠. 그죠? 입력하기 전에 먼저 다시 리로드 할까요? 리로드하고 지금 브라우저 탭이 두 개가 열려 있습니다.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 있어요. 두 개의 탭 중에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것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붙여 넣은 다음에 엔터 키를 하면은 이렇게 join the successfully return the greeting world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알고리즘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금 브라우저에 들어왔던 내용이죠. 브라우저에서 하는 역할. 먼저 피닉스 소켓에서 소켓을 하나 만들어 냅니다. 피닉스 모듈, 피닉스 JS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피닉스가 디폴트로 제공합니다. 거기다 소켓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고, 거기에 아규먼트로 소켓과 이렇게 두 개를 전달해서 새로운 소켓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소켓이 지금부터 앞으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할 거예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그죠? 브라우저와 피닉스 서버 간에 일련의 스테이트가 관리가 되어서 갑니다.
그죠? 이게 상당히 특이한 방식입니다. 왜 특이하냐니까 기본적으로 HTML 웹 브라우저는 스테이트가 없어요. 그죠? 스테이트가 없습니다. HTTP 리퀘스터는 스테이트가 없어요. 매번 새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닉스는 스테이트를 관리해 나가요. 그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메커니즘의 중심이 소켓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소켓 커넥트 해서 이 소켓을 이용해서 커넥트. 누구에 커넥트 하느냐 하니까 브라우저가 피닉스에 커넥트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브라우저와 그 피닉스 사이에 커넥션이 발생하게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하기 이전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니까 요거는 제가 열심히 찾아서 해결 방안을 넣은 건데 이걸 브라우저에다 이걸 넣으면 안 돼요. 왜냐니까 브라우저는 require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요 내용을 교재에는 요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서 이거 피닉스를 초기화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크롬이든 뭐 파이어폭스든 웹 브라우저는 요 require 명령을 인식을 못 해요. 오류가 뜹니다. 그죠?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을 app.js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app.js는 자동적으로 지금 우리 클라이언트 모듈입니다. 얘가. 그죠? 얘가 우리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노드 환경입니다. 노드 JS 환경이죠. 노드 모듈이 있잖아요. 이렇게. 노드 JS 환경이니까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브라우저도 노드 JS 환경이에요. 노드 환경이에요. 그런데 두 노드가 좀 다릅니다. 브라우저의 노드와 지금 우리 피닉스 서버의 노드와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요 require는 어쨌거나 웹 브라우저에서는 처리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둔 거예요. 피닉스 JS를 불러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점이 중요한 점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SS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CSS, JS 등등이 있잖아요. 얘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SS이 뭔지. 그걸 간단하게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피닉스 서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널 모듈. 예, 채널 모듈이 있고, 지금 채널 우리가 보고 있는 게임 채널입니다. 그리고 소켓이 있고 그리고 트랜스포트 부분이 있어요. 트랜스포트 부분은 바로 우리가 어디서 봤나요? 엔드포인트의 제일 위에 있는 요게 트랜스포트입니다. 지금 웹 소켓을 쓰고 있죠. 그죠? 그리고 피닉스 팝업 요건 좀 이따 다룰 겁니다. 프레젠스 요것도 좀 이따 다룰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코드가 있죠. 요 클라이언트 코드가 바로 여기 보이시는 에셋 부분입니다. 얘가 클라이언트예요.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를 구성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자바스크립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이 클라이언트 모듈을 구현하는 것도 살펴볼 겁니다. 한 에피소드 두세 번 더 진행하고 난 뒤에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자바스크립트 모듈들의 내용을 좀 보죠. 보면은 소켓 커넥트 했죠. 그런 다음에 new channel이라는 펑션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new channel 문 호출했죠. 아규먼트 서브토픽이 들어왔어요. 서브토픽이 게임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브라우저의 사용자 아이디가 게임 문이 되죠. 그죠? 그리고 스크린네임에 역시 문 됐어요. 그죠? 스크린네임도 문이고 게임 문입니다. 그래서 토픽과 서브토픽에서 이것이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채널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채널. 그러니까 하나의 채널 속에는 여러 명의 사용자가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는 제가 이름이 다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서브토픽을 사용자 이름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토픽과 서브토픽. 서브토픽은 그냥 토픽입니다. 그죠? 그래서 게임 문이라고 하는 어떤 채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채널에 문이라고 한 이름의 사용자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 사용자 이름은 이 부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문이라고 하는 곳에 많으면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의 사용자가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접속을 할 때 이름은 다르게 되겠죠. 한 사람은 문이고 한 사람은 알파고 한 사람은 베타고 한 사람은 뭐 슈퍼맨이고 그 내용은 어디든 한단 말이에요. 알파, 베타, 슈퍼맨은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100만 명이 사용한다면은 접속하고 있다면은 그 100만 명이 접속하고 있는 채널의 이름은 게임 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토픽과 서브토픽이 합쳐서 하나의 채널을 구성합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전에 사용자 이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원래 이런 경우에는 새로 녹화를 좀 떼고 시작해야 되겠지만은 아유 뭐 그러기에는 좀 귀찮고 계속 진행할게요.
그렇게 해서 채널 하나의 채널이 만들어졌죠. 채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뉴 채널 문 해서 뭐예요? 자기 사용자 이름 해서 게임 채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 게임 채널을 이용해서 조인 펑션 호출했어요. 조인 펑션에 게임 채널을 넣어서 요렇게 채널 요걸 호출한 거죠. 그러면 채널 조인이 호출되고 채널 조인 이 채널이 누구예요? 이 채널이 우리 지금 채널 게임 채널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얘죠. 요 게임 채널 요 얘입니다. 얘를 호출한 거예요. 자, 얘를 호출해서 조인 펑션을 호출합니다. 그죠? 그럼 이 조인을 해야 되니까 조인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채널에 조인 펑션 얘를 호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게임하고 플레이어들하고 스크린 네임에 스크린 네임들하고 그죠? 그 게임 지금 문 되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도 문 들어가게 되고 그죠? 그 게임 문이라고 하는 채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조인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조인을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예, 리턴 되면은 오케이 소켓. 성공하면 오케이 소켓. 소켓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테이트예요.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좀 이따 우리가 여기 IX 환경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템포인을 볼까요? 그래서 조인을 했습니다. 조인을 한 다음에 그럼 성공하게 되면은 리시브 오케이. 그러니까 피닉스에서 조인 우리가 요청한 조인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점점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엘릭스로 치면 파이프죠.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니까 파이프가 아니죠. 그죠? 근데 엘릭스로 치면 파이프가 왔습니다. 요 리턴 되는 값이 여기로 저두 번째 아규먼트 펑션에 전달되고 얘의 리턴 값이 혹은 여기로 전달되고 리시브니까 둘 중에 하나로 전달되겠죠. 패턴 매칭해서 여기 되거나 여기 되거나. 그죠? 그래서 response joined successfully 해서 response가 나오죠. 요 response 나온 것이 여기 있는 요 부분입니다. joined successfully. 그죠? 자, 그런 다음 마찬가지 실패하게 되면 에러가 뜨게 되겠죠. 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가 다시 한번 열어볼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join 게임 채널 했을 때 joined successfully 얘가 이제 return 돼서 우리 콘솔 화면에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say hello라는 펑션을 또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say hello 펑션을 구성을 해서 이번에는 게임 채널 on say hello 해서 게임 채널과 월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채널은 게임 채널이고 그리고 그리팅은 월드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채널 푸시가 되었습니다. 이 채널은 누구예요? 이 채널은 여전히 게임 채널입니다. 게임 채널에 푸시를 호출했어요. 푸시를 호출하면은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게임 채널은 푸시로 전달된 값의 패턴 매칭이 되는 핸들인을 찾습니다. 지금 핸들인은 헬로 하나 패턴 매칭 되는 게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푸시할 때 헬로를 보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헬로는 누구한테 패턴 매칭이 되나요? 얘의 패턴 매칭이 되죠. 그죠? 그리고 페일로드 소켓. 그래서 이 부분이 페일로시대 로드가 되고 소켓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전달되는 거죠. 그죠? 플러큰하고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플러큰도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전달되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헬로와 메시지 그리팅이 뭐예요? 메시지 그리팅이 월드죠. 월드가 이게 들어가게 되고 헬로 월드 이렇게 해서 게임 채널에 있는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헬로 얘는 월드. 그죠? 그래서 푸시 해서 이번에는 그냥 이 뭐예요? 게임 채널에서 푸시했습니다. 여기 게임 채널에서 푸시 하면은 이 푸시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요 데이터가 바로 특정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이 됩니다. 특정한 클라이언트라면은 지금 이 브라우저죠. 그죠? 이 브라우저로 전달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내릴까요? 왼쪽에는 이 브라우저입니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그 왼쪽 브라우저에 지금 전달돼서 데이터 놓은 거예요. 오른쪽 브라우저 콘솔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게 푸시 기능이고 마찬가지 템프에서도 푸시가 있었어요. 채널 푸시 마찬가지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푸시를 호출하게 되면은 얘는 피닉스 서버로 전달되는 피닉스 서버의 특정한 채널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둘다 푸시입니다.
서로 두 명, 피닉스 서버와 브라우저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은 푸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한다는 거.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게임 채널에 on을 붙여놨습니다. on은 뭐예요? on은 이벤트죠. 이벤트. 그래서 said hello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그러면은 said hello 이벤트 발생하고 데이터가 전달되면은 그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게임 채널에서 어떤 이런 said hello라는 이벤트를 누가 언제 발생을 하나요? 보시면은 여기서 발생하고 있죠. push에서 소켓에게 said hello 페이로드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죠? 이 페이로드는 뭐였나요? 월드였잖아요. 그럼 said hello world 그리고 소켓도 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달받아서 얘는 returned greeting response의 메시지. response 메시지. 요거죠. 요게 페이로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페이로드예요. 한번 적어 놓을까요? 여기 페이로드.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데이터 월드가 브라우저로부터 피닉스 서버로 갔다가 피닉스 서버에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리턴드 그리팅 월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와 피닉스 서버가 채널을 이용해서 대화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이러한 메커니즘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한 단계씩 나아가서 조금씩 좀 더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